빌어 먹을 거. 돈 받고 멤버십 카드 받고 좋아하는 님. 피해를요? 이득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서 메탈님 나갔습니다. 와 LLL 덤벨만 귀족색. 아 죄송합니다. 아 미친 핸드 쓰레기 같은 거 개똥겜. 졸라 너무한다 진짜. 라가볼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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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볼. 아 이중시전 쓰지 말걸. 편지칼 부팅 과정 두 개나 준다고? 삑 드르르륵 드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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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득. 졸라하기 싫다 진짜. 와 도갈 와 와 와 라가 블루인 라하. 머미손 냉정한 합 하기 합하기는 꺼주시고 노빠꾸. 그러면 안돼요.
암흑으로 끝내주세요. 크크. 암흑. 빠지직. 뭐지 이게? 편향 써지. 편향 받아줘. 랑월님 반갑습니다. 편빠지. 뭐 이 뭐지 뭐라고 이걸? 깃털밖에 없나? 압축 깃털 똥과 얼똥의 춤 똥똥춤 똥똥춤 다 계셨군요. 나갈 게임 압축하고 싶다. 수비 지우고 싶다. 수비 지우고 어둠 제귀 명중 돌리고 싶다. 가면도 있으니까 상점 밟으면은 다 제거할 수 있죠. 근데 맵이 좀 그렇다.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뚫고 불 봐야겠네. 죽겠는데? 이거 죽으면 어쩔 수 없지. 다음 게임 하는 거지. 긋어내기 긋어내기 뇌우 걷어내기에다가 제귀 넣고 어둠 이렇게 돌릴까? 파지직 또 강화되어 있겠다. 융암 나오면 그것도 챙기고. 아 서순 편지 칼도 보고 도둑놈들 졸라 세 진짜. 저 정도로 세면 그냥 아, 니들이 돈 벌어. 훔치지 말고 돈 졸라 잘 벌겠구만. 뭐지? 어나니머스 치어로다. 뭐임? 신기하다. 뭐하는 사람임? 옆에 배지 달고 있음. 그냥 익명인가? 신기함. 커신이 후원한다. 홀로그램으로 어둠이나 제귀 같은 거 후원하는 유령. 치약 편향 나왔죠? 다 뒤졌다 이 자식들.
냉정함 안 사도 나오지 않을까? 사지 말까? 냉정함은 필드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깝치지 말고 하나 더 살까? 아! 찰싹 극혐. 자. 아. 핸드만 잘 잡히면 잡겠는데 잘 안 잡히겠지? 당연히 첨탑이니까. 해보고 안 되면 째야지. 제가 내 두 개 골 두드려서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보려고. 힐라힐라님 반갑습니다. 아, 거의 다 잡았는데. 아, 저 턴에 그냥 저거 뭐냐 치약 없이 편향 쓰면 잡지 않을까? 어 뭐야? 아저씨가 왜 나와요? 뭐야? 아, 이 게임이 얼리 액세스를 탈피했습니다, 여러분. 이래놓고 얼리를 끝냈겠다. 감히. 감히 얼리 액세스를 끝내. 네, 무어마도다. 아, 포션 각이 잘 안 나오네. 차 세트 혼돈 자가 프리 빙하. 허허. 이럴 수가. 빙하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냉정함 두 개 돌리는 게 낫지 않나? 지금 대기면. 자가 수리 밀어손.
판단. 원던도 필요 없지. 블리트와의 사투. 힐칼지다 미친. 나의 오민첩을 맛봐라. 축전기 서지 편향. 축전기에다가 치약 편향이다. 갓댁이다. 압축만 잘 돼도 보스까지 잡을 수 있는 덱이 됐어. 하지만 압축이 안 되겠지. 왜냐면 첨탑이니까. 치약 서순하면은 깎입니다. 아, 구체 좀 밀어봐봐. 언제 잡을래? 홀로그램. 홀홀홀홀홀홀홀. 두장뼈다. 도가리니까 할만하죠. 아이씨. 오한이면 좋은건가 안좋은건가. 그 다음에 축성기 강화하면 되겠다. 에이 미친 더럽겠어. 전타특 정령밥. 응애 장치. 아 응애요 응애. 배터리 오한 융합. 융합 하나 쓰자. 배터리를 쓸까? 융합 배터리. 배 융배 융합에 이중시전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. 제귀랑 섞었을 수도 있고. 제귀는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? 안 나오겠죠? 아마. 덱 파워는 이미 게임 끝낼 정도로 센데.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 대갑축이 더 돼야 돼.
정말 오랜만에 순서했습니다. 랜턴 용의 장치, 용해 장치. 퓨. 퍼펙트. 탐색. 탐색 받다 조슈가. 탐색 뽑으면 바로 치약 편향이다. 알고리즘 멸시. 넘어가요 좀. 쉿. 역학보다 탐색이 낫겠지. 근데 역학 안 집으면은 저거 뱀녀. 근데 탐색 안 집으면 창방이 등 시원하게 긁어주겠죠? 탐색으로 관련다. 야 뭐야 이게. 아스트롤랩에 갈까? 건별 좀 별로인 것 같은데. 산막이잖아. 엘리트 두 마리 잡으면은 유물 두 개 더 주는 건데 그 정도면 좋네. 건별 할까? 슈럴랩에 슈럴라베 하면은 타격, 수비, 전타 이렇게 세 개 바꿀 것 같은데. 건별이 나을 것 같네요. 마트리오시카다 마트리오시카. 자 마스크기 때문에 상점에서 제거를 하고 엘리트를 일단 찔러나 봅시다. 엘리트 불 엘리트 여기를 상점에 두고 각종 위치로 빤스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되돌리기 한숨 불편. 편지 칼도 안 넣음 개불편. 아 미친 차라리 때려 이 자식들아. 어지러워 뭐하는 거야. 비맨 어쩌네요. 알고리즘 갓고리즘 키웠다. 편안. 찍. 홀로 투자는 굳이. 아니 이거 어택 느린데. 못 잡진 않을 건데
별로 안 땡기네요. 실력으로 탐색. 얘네 너무 세 진짜. 졸라 답 없어. 실력 이렇게 사기쳐도 이렇게 쳐봤습니다. 얘네들 개노답 진짜. 이준호님 반갑습니다. 홀로 파지지 이렇게 하자. 개무답 졸랐어 진짜. 전경기 뭐 혼자서 뭐 혼자서 뭐하게 덤벼짜샤. 진짜 구체 숙찰기 두 발이 겁나 세다. 평형 평형 필요하죠. 미라손 보기에도 좋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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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크가 낫겠죠. 치약 이니까 기념품 있으면은 서순해도 되긴 한데 디스크가 날 것 같은데. 수비 지우자. 아 이거 타격 지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근데 이거 덱 너무 약한데. 전천 없냐? 체력에 여유만 있었으면은 세 장 봤을 텐데. 체력에 여유가 없네. 으둠구체 돌려야 되는데 으둠구체 돌려서 잡기 편한 애는 아니야.
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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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라? 눈보라보다 어둠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. 저거 한 장 씹을까? 근데 눈보라 데미지 별로 안 올라온데. 지금 오한이랑 냉정함 두 개밖에 없는데. 균형 잡힌 식사. 홀로그램 지금 생각보다 괜찮네. 하나 더 넣을까? 진짜 제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이쪽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, 이쪽 길로 가면은 이렇게 도망칠 수 있고 이쪽 길로 가면은 이렇게 도망칠 수 있다. 여쭤 봅시다. 아닌가요? 변명. 잠깐만요. 으아우 와우 언빌리버블. 와우 룬십이 면체. 와우 가자 엘리트. 룬십이 면체요? 아무 일도 안 합니다. 잼 12면수. 조각 모으면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만 있습니다. 어둠에다가 되돌리기 했었어야 했는데. 제발 이번 탄만 버티면 돼. 오케이. 아닌가? 더 버텨야 되나? 다 같이 1번 터는 거. 딸기 44층 곤충박제 깨시 들고 갈까? 심장 잡을 때 딜 소비 못 쓰지 지금 댁에서. 배터리 넣자. 원 모어 엘리트.
상방극형 삽극형 참색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? 장방은 알고리즘 제대로 안 뜨면 절대 못 잡겠다. 젠장. 나이스. 에임 좋았고. 재생 포션. 스택 눈보라 뿔. 눈보라 뿔 뿔 눈보라 뿔 전기고체가 더 세지 않을까? 뿔 누가 뿔카 소리를 내었는가? 필요 없겠죠? 차라리 전기고 번개고체가 더 낫겠다. 스택 넣을까? 아니야, 스택은 좀 그러네. 알고리즘 빙하 이제 넣을 만한 것 같은데. 그러면은 눈보라를 넣을까? 눈보라 20대 1 넘기는 거는 쉽게 넘길 것 같아요. 대걸레. 지금도 되게 수비밖에 없어요. 무지개를? 어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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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 저 저 디저트 패턴 더 찾아야 되죠. 자가수리. 할퀴기. 어이구야, 잠깐만 이거 고민되네. 알고리즘요. 죄송. 다시 시작. 배터리.
배터리는 한 장 있어서 좀 애매한데 킹시 시작 하나 넣어놓을까? 장화 어떻음? 네, 뭐 장화 여기서 뽑았으니까 저거 유물 한 칸 밀어내는 그런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다. 알고리즘 한 장, 두 장, 세 장, 한 장, 두 장, 세 장. 미라손이라서 헷갈렸다. 아, 널 위해 눈보라를 준비했어. 저 알고리즘 썼나요? 안 썼구나. 이거 모드 중에 알고리즘 알림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유물 한 개밖에 안 줌? 아니 병불이 유물이냐 이씨. 그지 같은 놈. 소비? 도약? 소비? 도약? 소비? 도약? 소비? 소비 넣을까 진짜? 근데 소비 넣으면은 융합 자리 없어지는데. 플라즈마 구체 자리 없어지고. 써봤자 한두 번 쓸 텐데 이게 이득이 얼마 안 날 거야. 약화 포션. 내가 재생 포션 들고 하는 게 너무 쫄보 플레이인가? 고기도 있는데? 사실 요 정도 보스전이면은 약화 포션이 더 이득일 것 같기도 하고. 아이 이런 고민 없게 재생 포션 빨리 먹을걸. 근데 어차피 다음 연기 때문에 연기수로 풀핀가 지금? 그러네 풀피네. 룬십이 면체. 갓갓갓 면체. 안 돼요. 이걸 미친 진짜 쓰레기 게임. 아니 룬 모양 전등 잘 봤고요. 언제나 그래왔던 전탑. 축성기랑 평형.
아파지직 왜 왔었지? 언제나 첨탑할 것이다. 이게 치약 편향이라서 덱은 되게 센데 결국에 드로우 문제야. 홀로그램 두 장이면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그래도 첨탑은 언제나 한 술 더 뜨는 곳이니까. 까마커 알고리즘 남겨놓는 게 좋았을까. 까까. 됐어. 잡았네 얘도. 아니 축성기까지 써도 되겠지? 이거 괜히 안 쓰면 핸들만 말리니까 자가소리는 쓰지 말고. 얘도 힘 안 오르는 애라서 눈을 밝혀 줍시다. 불쌍한 까마귀. 잘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신도들이 깨우더니 뭐 이상한 로봇이랑 어? 악마한테 영혼 판 놈이랑 독가스 돌리면서 공중제비 쓰는 여자랑 어? 셋이서 와가지고 막 패면은 까마귀도 졸라 서럽겠다. 하고 있는데 왜 깨워가지고. 눈알 킥이 있어야 되는데 왜 펜촉 때문에. 아유.
펜초가 길 때가 아닌데. 와우, 96딜. 짱구야. 뭐? 대단원. 홀로그램 진짜 좋다 이렇게 보니까. 어 잠깐만요. 어 이걸 봤네. 킹걸 갔네. 이럴 땐 괜전히 부럽다. 아 창방이 문제야 이게. 심장은 잡을 것 같은데 창방 못 잡겠네. 창방 오체 잡음. 핵분열불. 핵분열 너무 좋고. 전타 지워도 되나? 전타 쓸 코스트도 안되겠지. 근데 결국 제규이 안나왔네. 똥게임 수준. 제발 저거 때려잡아. 잡아 저걸 죽여. 나이스. 가뜩이었구만. 가뜩인데 창도하기 너무 세다. 그래 이게 서지 편향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. 서지 편향 졸라 좋다. 제귀 아니 아까 제귀 얘기했다고 여기서 나온 거야. 지금 자리가 있을까? 제귀가 지금 저거 심장 고동 두근두근 거리는 데미지 막아줄 수 있는데. 여기다가 기계학습 넣을까? 솔직히 드루 너무 쫄리는데. 쫄보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할 때 유물 하나가 필요한. 나이스. 야, 잘 나오는데?
깬 거 같은데? 치웠나? 체력이 여유가 있어서 잘못했네. 이거 후벼파기 맞아야 했는데, 누날킥이 맞아야 했는데. 인공물이죠. 근데 누날킥이 안 넣어도 됐었구나. 내가 괜히 쏘라서 넣었네. 이중시선을 못 쓴다구라. 아니, 빙하 써. 괜찮은 것 같아. 깨시딜 들어가고. 이것만 막으면 이긴 거니까. 역시 심장 잡는데 역시 깨시 포션 최고야. 빔 스지 편향. 루시비면 채. 채. 연깃도 참 좋습니다. 연깃, 그리고 껌별, 껌별이 생각보다 일 되게 많이 했어. 껌별 뒤에 유물 주르락 달린 거 보소. 병불꽃 나왔는 거, 꼴 보기 싫다고 치운 거 빼고.